아,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한 3일차 되니까 이제 뭐 막 그냥 뭐 맡기면 여기저기 맡기면 막 그래요? 어때요? 좀 뭐 풀렸어요? 네! 어, 아까 좀 오프닝 무대에서 열심히 좀 뛰어서 몸도 좀 풀렸죠? 네! 항상 스트레칭, 준비 운동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 운동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손목, 발목 이렇게 풀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직 손목을 안 풀었어. 그래서 핸드백으로 손목을 풀 건데. 자, 핸드백 갖고 계신 분. 네, 그렇습니다. 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요. 네, 굿즈가 되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일찍 품절이 되기도 했고, 되게 저도 뜻깊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항상 콘서트 진행할 때 굿즈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집에서 이걸 봤을 때 인테리어로 뒀다가 살짝 시선이 머물렀을 때 그 순간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좋은 추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느낌으로 굿즈를 많이 잘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핸드백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되게 예쁜 굿즈가 많았었죠? 네. 예쁘게 잘 입고 쓰고 하십시오. 일단 이 핸드백로 이제 같은 이 핸드백로 같이 노래를 부를 텐데요. 예전에도 악기를 사용해서 같이 부른 적 있는 노래예요. 무슨 노래인지 알죠? 고음시계. 벌써 좀 잘 안 돼요.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 됩니다. 네, 이거 레플렛, 레샵. 어? 레플렛? 네, 그럼 레샵이죠. 리플렛이면 레샵.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천천히 갔다가 파이브 멈출 수도 있어. 걸렸어. 누구야? 눈치 게임이에요 이거. 네. 고은 씨 같이 불러볼까요? 울어도 울어 지금 이 시간은 울어도 울어도 울어 지금이 몇 시지? 7시! 울어도 울어 또 울 시계가 쭉쭉쭉 울어도 울어 마명 왜 먹었지 살찌게 피곤해 피곤해 끈적끈적 이게 자꾸 비가와 끈적끈적 참 이뤄 참 이뤄 그냥 세상만 삭히 참아 시간이 흐르면 가슴 찢어지던 이별도 시간이 흐르면 입을 걷어져 어린 기억도 잊혀진다 잊혀져 그냥 저냥 휙휙 지나가 잊혀진다 찾아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날카로운 감정의 기억이 무뎌진다 무뎌져 네모가 하얘져 언니들 우울하다 우울해 무뎌져가는 게 우울하다 씁쓸하다 씁쓸해 한약을 달려 마신다 씁쓸 우울하다 우울해 잘 것도 아닌데 우울하다 우울하다 우울해 울울을 내버렸는데 울울 딸랑딸랑 근데 진짜 이 소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겨울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고 여러분들 오늘 기억이 잘 여러분들의 방까지 보존되길 바랍니다. 뭐 어디 올려두실 거야? 뭐 침대 위? 뭐 책상? 책상 머리만? 알겠어요. 자 이제 핸드백 넣어주세요. 핸드백 안녕. 안녕. 안녕 잘 가. 이렇게 같이 만드는 무대가 있으면 진짜 좋죠.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곡도 들려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이 곡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의 끝이 거의 2시 반 넘어야 이제 잘 준비를 하게 됐는데 라디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한 3시쯤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요즘 강아지가 별로가 와서 저를 반겨주죠. 그래서 어깨도 마사지 하듯이 밟았다가 저를 마사지 해주는 거겠죠? 고생했다고 나서 마사지도 살짝 해주고 그리고 잠깐 제 팔을 비고 누워서 꿈을 고르시다가 그래서 엄마한테 가요. 한 15분 정도 그렇게 있는데 전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루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반겨준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고 뭔가 내가 살아있는 그리고 일하는 노력하는 무언가를 알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이 노래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 곡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참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위로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퇴근할 때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 준비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 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저 오늘 아지트 공연할 때 하루의 끝이라는 노래를 조금 더 펼쳐서 많은 악기들로 함께 들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미니멀한 편곡으로 가사와 호흡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루의 끝 들려드릴게요. 난 이제 눈을 감는
남들 보다는게 문을 닫는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 항상 하루 끝은 함께야